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스윙 클리닉의 송영구과 홍진우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올린 100억짜리 레슨 30탄입니다. 30탄과 여기 31탄, 헤드야 오지 마라.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더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저는 항상 말하지만 잔머리가 정말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라고 정말 실제로 몸으로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걸 지금 이제 도구 가지고 할 거거든요. 이 도구를 경험을 안 하고서 그냥 아 머리로 이렇게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또 골프 스윙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알려드릴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고 그걸 골프 스윙에 접목시키려면 정말 이거는 그냥 돈 얼마 안 하거든요. 저는 영상 을 찍고 이거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 하는 스윙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걸 사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듯이 여러분들도 이걸 뭐한 번, 두번 경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그한 번, 두 번을 몸으로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 만원도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제가 이 상태에서 헤드야 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치라고 했죠. 그러면 이 느낌이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쿠팡에서 뭘 샀냐면 여기 새총입니다. 새총. 그리고 새총을 사니까 여기 이제 조금 굉장히 작은 알. 근데 묵직하긴 합니다. 알을 하나 주네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사람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이 새총을 가지고 그냥 새총을 쏴 보세요.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새총을 잡으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툭 쏘면 날아가죠. 지금 나 네, 화면에선 잘안 보이겠죠. 저게 워낙 알이 작아가지고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당기면 놓으면 이제 새총이 날아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새총을 강하게 엄청나게 파워 있게 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그냥 당연히 파워 있게 하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새총에 이렇게 총알을 넣고 그냥 요만큼만 잡아 당기면 요만큼 날아가겠는데 더 파워 있게 그럼 더 잡아 당기면 되겠지. 그럼 이만큼 잡아 당기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잡아 당기면 요만큼의 파워로 날아갈 거고 이만큼 잡아 당기면 이만큼의 파워로 날아갈 거고 결국에는 이게 뭔가 같아요. 골프도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요만큼 하면 요 정도의 힘이 나가지만 뭔가 세게 날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스윙을 더 크게 하겠죠. 뭐 레슨에서 스윙 아크를 더 크게 해라, 어깨턴을 더 집어넣어라, 백스윙을 더 크게 해라, 뭐 그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1차원적인 정말 누구한테 이걸 해봐라라고 했을 때 누구나 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중에 뭐 99명, 999명, 9999명은 전부 다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세게 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강하게 당기고 그냥 놓으면은 오 세게 날아가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안 하겠죠. 이것보다 더 세게 날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냥 잡아당기면 멀리 날아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자, 2차원적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저는 항상 잔머리를 잘 돌린다고 하고, 조금 더 이제 새총을 더, 효율적으로. 뭔가, 내가 강하게, 골프도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힘으로 막 때리는 게 아니, 효율적으로 그 헤드를 다루고, 제가 이제 헤드야 오지 마라는 그 헤드에 다루는 샤프트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써야 뭔가 내가 몸에 힘은 안 들지만 그래도 더 멀리 날아가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술은 뭐냐면 1차원적으로 이거를 세게 날려봐라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처음 때부터 여러분들이 골프로 백스윙을 크게 하듯이 당연히 이 새총도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멀리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이미 멀리 잡아, 이게 새총 탄성이 엄청 높네요. 이렇게 멀리 잡아당기면 이미 저는 엄청나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서 딱 놓으면은 당연히 내가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고무줄의 탄성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힘을 준 만큼 날아가긴 날아가겠죠. 근데 골프는 고무줄이란 게안 달려있죠. 내가 백스윙 때 힘을 쫙 줬다고 여기서 고무줄이 달려있다고 그 고무줄이 다시 돌아가면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총알이 날아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내가 백스윙하고 힘을 주면 다시 공을 치기 위해서 고무줄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더 새총을 잘 쏘는 느낌이 뭐냐면 자, 2차원적입니다. 2차원적인.
요즘에 이제 선수들 보면 어떻게 백스윙이 굉장히 작은데 멀리 날리는 선수들이 있죠. 뭐 존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스크린 이제 하시는 메사키님이라든지 굉장히 백스윙이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멀리 날리지엔 기술입니다. 뭐냐면 백스윙 요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만큼만 당겼습니다. 근데 내가 요만큼만 당기고 나서 이만큼을 당긴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스윙을 요만큼 하고 내가 놓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또 제가 항상 말하죠. 여러분들은 제 100억짜리 1탄부터 계속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이 저쪽 타겟으로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공을 절로 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도구도 저쪽으로 날린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이 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만큼 땡기고 놓으면 이 새총이 당연히 저쪽으로 날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걸 얼마만큼 땡기는 것 자체가 내가 들고 있는 요 총알 아니면 고무줄이 저쪽으로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쪽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 요만큼을 땡겼는데 이만큼을 땡긴 것만큼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100억짜리 레슨이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은 골프 1탄에서 그 골프스윙이 어디라고 했어요? 앞이 여러분들의 앞은 여기지만 프로들의 앞은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요만큼 당기고 다운스윙 할 때 이쪽으로 더 당기면 됩니다. 그럼 엄청나게 세게 날아가죠. 이런 상상력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 저도 물론 옛날에 없었지만 저는 하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일반 사람들 아까 말한 일반적인 1차원적인 생각으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저는 좀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존람이나 메사키님이나 백스윙을 요만큼 하지만 다운스윙 이만큼 땡기면 돼요. 어디로? 타겟 방향이 아닌 이쪽으로. 그러니까 백스윙을 요만큼 하고 다운스윙 때 오히려 내가 공을 저쪽으로 날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다운스윙 때 오히려 나는 저쪽으로 공을 날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다운스윙에 오히려 저쪽으로 스윙을 한다 생각해라. 그게 또 제가 엊그저께 올린 30탄의 헤드야 오지마라 기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적인 여러분들이 골프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 레슨을 하거나 다 이제 어르신들 뭐 스크린 장면 가서 보셔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이 내용으로 주변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부 다 죄다 비거리를 내거나 아니면 그러면 무조건 처음에 백스윙에 스윙아크 크게 어깨턴을 크게 백스윙을 크게 전부 다 크게 하고 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린 2차원적인 거는 백스윙 때 요만큼 하지만 다운스윙 때 이만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 요만큼 하지만 다운스윙 때 헤드가 어디로? 공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면 돼요. 이게 엊그저께 올린 30탄의 헤드야 오지마라. 백스윙은 요만큼 다운스윙 헤드야 오지마 이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말한 이게 새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골프 이 골프 채를 잡고는 헤드야 오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안 느껴집니다. 잘 왜냐? 아까 말한 우리는 고무줄이 안 달려 있으니까 이 뭔가 탄성 결국에는 탄성이 뭐예요? 탄성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게 그냥 누구나 탄성을 느끼는 거는 고무줄만 잡아당기면 이게 탄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고무줄을 당기면 탄성이 느껴지고 고무줄을 탁 당겼다 놨다 탁 당겼다 놨다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이 탄성이 느껴지지만 골프는 그 탄성을 이용해라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무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성은 고무줄이 있으면 내가 뭔가 그걸 몰라도 그 고무줄이 나한테 즉각적인 느낌을 주지만 골프는 고무줄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그 탄성을 고무줄이 없는 그 상황에서 내 상상, 내 몸의 동작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고무줄이 달려있어도 어려운데 고무줄이 없는데 고무줄 효과를 내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자체가 어제 올린 31탄의 헤드야 오지 마라. 그러면 내 몸이 도와줄게.
그래서 이 고무줄의 역할을 몸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몸의 스쿨테이크 골프 스윙은 여기서 이 고무줄을 그냥 끝까지 잡아당기고 딱 놓으면은 당연히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한 번에 그냥 저쪽으로 폭발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골프 스윙을 해도 됩니다. 그냥 백스윙을 끝까지 했다가 한 번에 폭발시키면 공을 빡 쳐가지고 뭐 손목 힘이 좋거나 아니면 헬스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피지컬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300m 이상도 날릴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효율적인 누구나 다 피지컬이 없어도 아니면 몸치라도 누구나 다 좋은 스윙을 만드는 거는 결코 여러분들도 아시는 힘이 아닌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똑같은 겁니다. 잘 보세요. 요거 스윙이랑 똑같아요. 이게 헤드야 오지마라의 기술이 정말 고무줄이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저쪽에 있는 뭔가 맞출 때 백스윙을 다 크게 하고 이걸 한 번에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백스윙은 요만큼 하는데 다운스윙 때 여기 갔다가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저절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들어지는 게 손목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뭐 숏게임 정도는 손목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몸을 전혀 몸에 고무줄의 효과가 전혀 없어도 손목으로만 그냥 고무줄 이렇게 손목으로 고무줄을 싹 당기는 거. 그러면은 한 요 정도는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손목은 뭐 골프에서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큰 근육을 써야 된다. 그래서 골프는 뭐 50m 뭐 정도 날리는 게 아닌 150m, 200m, 뭐 300m를 날아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멀리 날리기 위해서는 손목의 힘은 한계니까 이 고무줄의 역할을 내 몸이 훅 하는 거예요. 몸이 고무줄을 순간적으로 백스윙 때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다운스윙 때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백스윙, 다운, 헤드야 오지 마라 이런 식의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생각의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몸을 바꾸려면은 생각의 개념부터 바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생각의 개념을 바꾸려면은 골프채가 드는 게 아닌 생각의 개념을 바꾸게 만들어줄 그걸 느낄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도구가 정말 좋습니다. 누구나 다 아까 말한 100명, 1000명, 만명 중에 모든 한 명을 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크게 잡아당기고 이것만 생각하겠지만 오, 처음부터 크게 잡아당길 필요 없네? 요만큼만 잡아당겨도 아, 내가 놓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뭔가 골프스윙이라 생각하면 백스윙을 요만큼 하지만 이제 다운스윙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더 늘려주면은 오, 나는 요만큼밖에 힘도 안 줬는데 그리고 잘 보세요. 처음에 많이 잡아당기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버텨야 되니까. 근데 요만큼을 당겼다가 내가 놓는 순간에 오히려 저쪽 방향, 아까 여기가 앞이라고 했죠? 요쪽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툭 던진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툭 이렇게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놓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공을 그냥 툭 여기로 던져보세요. 힘도 안 들어가요. 근데 나는 저로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고무줄이 여기까지 다 옵니다. 그러니까 힘도 안 들어가는데 같은 스피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만큼 잡아당긴 거랑 요만큼 당기고 저로 하나 던지면은 똑같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꼭 저기 쿠팡에 사면은 뭐 하루 만에 배송됩니다. 저거 9천 얼마인가? 뭐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서 잡고 여러분이 아까 말한 고무줄이 없어도 저는 이제 그냥 고무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칠 수가 있지만 그걸 만드는 데만 저도 한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한 5, 6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모르고 또 시행착오도 거치고 어마어마하게 혼자서 막 잔머리를 굴리다가 보니까 4년, 5년, 6년이 걸렸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개념이라도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저보다 빨리 이런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느낌을 실제로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무줄을 이렇게 사서 저 공을 강하게 맞추는데 아 요즘에 백스윙 크게 하냐 아니면 여러분 중에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아무리 백스윙을 크게 하려도 공이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연성이 떨어진 사람은 처음부터 강하게 이렇게 가는데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요만큼밖에 못 당기는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러면 이제 공을 맞추는 것밖에 못 쓰니까 여기서 놓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유연성이 부족을 해도 유성체 요만큼 땡기지만 오히려 다음 스윙에 더 많이 갔다 와야지. 그러면 사람의 유연성은 아까 말한 힘이 부족하거나 유연성이 부족하면 백스윙을 아무리 크게 하려 해도 자기가 이만큼밖에 못 가지만 나는 오히려 백스윙은 조금 줄어드는데 다음 스윙에 오, 더 많이 갔다 와야지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이만큼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걸 같아요? 야구. 야구가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 백스윙 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백스윙은 요만큼 늘고 다음 스윙 할 때 이게 멀어지죠. 멀어져요. 이게 뭐예요? 새총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구에서 이렇게 하는 그 동작을 슬링샷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새총의 영어 단어가 슬링샷입니다. 그래서 야구는 당연히 그냥 공이 날라오기도 전에 막 이렇게 하면 뭐 밸런스도 못 잡으니까 당연히 내가 공이 날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운 스윙의 순간에 내 몸을 새총처럼 늘리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슬링샷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백스윙이 굉장히 작아도 다운 스윙에 벌어지고 이만큼 쓸 수가 있지만 골프는 백스윙 때 무조건 어떻게 하면 스윙 아크를 크게 하고 어떻게 하면 백스윙을 하고 크게 하고 어떻게 하면 백스윙 때 양손을 쫙 뻗어 있고 왼손을 뻗어 있고 어깨가 다들하고 그런 거를 설명하니까 이런 백스윙은 요만큼 하지만 다운 스윙에 더 많이 갔다 와야지 이런 기술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기서 아까 1차원적인 어떻게 하면 힘주고 세게 잡아당겨서 그냥 놓아야지 이게 아닌 그냥 슬쩍 그럼 난 놓을 때 더 당겨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탄성을 이용한 스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가 있어요. 하나 더 조금 더 기술이 추가된 게 있어요. 근데 그 추가된 기술을 요즘에 제가 계속 말하지만 멤버십에 영상을 끄자마자 한 개의 더 추가된 기술을 멤버십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총을 사가지고 이걸 연습을 하면서 자꾸 백스윙 때 크게 하는 게 아닌 다운스윙에 크게 하는 기술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슬쩍 끌고 새총을 슬쩍 들었으니까 내가 새총을 쏘는 거를 저쪽으로 쏘는 게 아니고 요로 쏘세요. 요로. 그럼 요로 쏘는데 손이 미끄러졌다. 그러면 공은 어디로 날아가 있어요? 총알은 당연히 졸로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슬쩍 그 다음에 졸로 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툭 나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탄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탄, 31탄에 이게 헤드야 오지 마라. 내 몸이 도와줄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총을 사서 이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제가 영상을 끄자마자 이제 멤버십으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